언제나 날 비춰주던 그 미소는 어딘가. 사랑은 우주가 단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기적. 하지만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우린 또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 깨닫게 된다. 두 사람만으로 우주를 꽉 채울 수 있을 것만 같던 신기하고 설레던 순간은 등 돌리는 순간만큼 짧게 사라진다는 것. 그대가 나로 인해 아파하고 있었던 걸 이제와 알고 후회해봐도. 너 우리 야 너 일부러 그랬지? 내가 꼬똥이살을 여기지 말라고 명소를 내려 진짜. 아니 운동신경 둔한 걸 왜 남 탓을 할까? 그리고 너 우리가 뭐야 선배한테? 3년이면 밥그릇이 몇 갠데? 너 앞으로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. 나 허리 나간 것 같아. 그래? 그럼 허리 나간 김에 이 집에서도 좀 나가지? 내가 왜 나가? 나 못 움직이겠어. 그래? 이래도? 하지 마. 이래도? 하지 마. 그러니까 당장 나가. 진짜 시끄럽네 식구들이. 뭐야 이거? 짜증나. 진짜. 니들이 오늘 작정하고 주역 문을 여는구나. 너가 이게 아니구나. 누나. 시끄럽다니 섭섭한데? 언제 누이 노래가 최고라 그랬어? 라고 할 줄 알았냐?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헐벗고 다닐까? 하여튼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은 알아줘야 된다니까? 응? 인정. 뭐가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야? 그래? 그럼 자신 있게 확 까고 보여주든가. 왜 이래? 보여줘봐. 쫄기는. 어떻게든 날 쫓아내려는 노력은 충분히 알겠는데 연습은 연습실에서 해라. 니들 말고도 머리 아픈 일 많으니까 찌질하게 수 쓰지 말고. 뭐? 찌질? 이야! 군대 그만! 이 새끼들이 보자니까. 나중에 내가 크게 되실 인물이라 인내로 또 참고 참았는데. 이런 님이 여기 니네 사랑방이야. 니들 꼴린 대로 하고 싶으면 여기 와 들어왔노? 니들 인생만 인생이라 이기가!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. 이거 상태 왜 이래 이거 새끼가. 야, 형 let's go. Enough. 가자. 테스트 때문에. 오케이, take it easy. Let's go to study. 오케이. Yeah, study. 야, 시방 내가 나라의 근시험 앞두고 있어서 이 정도를 하는데 층간 소음으로 확 막 신고해버리기 전에 조용히들 TV 자라. 알았나? 졸라 아시죠? 제가 다 설명을 원래 이 친구가 그런 애들 아닌데. 야 한 번만 더 방해하면 공격용으로 막 강제 퇴거 막 각오해. 멕시코 형이 공부 열심히 하시죠. 공부 열심히. 야 내가 상황이니만큼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니들이 이러다 진짜 맨몸으로 죽. 난 잘못한 거 없어. 누가 할 소리? 이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다. 어? 쫓겨나지 않으려면 사람 말고 서류를 믿어라! 공동공간 절대 청결 유지. 밖구 노출 금지. 남의 방 출입 금지. 내 반찬 접근 금지. 손찌검 및 폭격 금지. 집에서 노래 금지. 자 그러면 이로써 지원형 노을이의 공동생활 규칙 조항을 여기서 마무리. 연애 간섭 금지.
뭐? 아니 뭐 이제 우리 둘 다 솔로인데 서로 누굴 만나든 간섭하지 말자고. 왜? 뭐가 문제야? 그게 피처 편하잖아. 야 지원형, 네가 아직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설마 우리가 서로의 연애에 간섭할 만큼 인간적인 애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해? 난 네가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전혀 관심 없어. 뭐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콜! 완전 콜콜 콜이다! 여기서 먼저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그 즉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 발로 걸어나간다. 뭐고? 아이고 우리 아들 해가 서쪽에서 나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했어. 엄마 우리 집 돈 없겠지? 돈이 없긴 왜 없어. 그래? 그럼 있잖아 급한 사정이 생겼네. 양기장 닭 팔고 어제 태어난 찌새끼도 팔고 10년지기 바둑이도 사철당 집에 넘기고 그것도 모자라면 가끔 심취할 때 운동삼아 새벽 일렉시장 나가면 돈이 왜 없어. 내가 이따 다시 걸게. 하지마 아들. 아 깜짝이야. 아르바이트 하시려고요? 어떻게 하셨어요? 아르바이트는 해보신 것 같고 이렇게 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.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놓을게요. 에? 뭐야? 불러서놓고 노래 시켜도 아니 그거는 잘하지 않겠어요? 적당히는 없어요. 지금 당장 녹음 중단시키든 절자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. 얼마예요? 3,500원입니다. 아, 그 삼촌 오바이트! 아, 진짜! 또 사면 안 돼요! 아, 진짜 괜찮아요? 기다렸다 이거지? 벌써 연애할 생각이 나고. 남자들은 원래 다 그런 거야? 호똥아! 정신 차려 너 우리.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뭔 상관이야? 쇼 왔었다.